안녕하세요. MC 안세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곡은 7집 고스트페이스의 5번 트랙 그날처럼입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그때가 모두 다 사라져버린 날 난 이해할 수 없어. 넌 항상 날 믿었잖아.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는데 내 행동 내 말투가 왜 다 맘에 안 드는데. 모두 다 고칠게 해도 맘에 안 드는 거 혹시나 다른 사람 생겨 내게 그런 거니.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싫어졌다면 나 어떻게 나 너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건데. 그렇게 너와 내가 이별했던 순간 왜 나만 상처받고 아파했던 걸까. 왜 주위 사람들은 네가 어떤 사람과 행복해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걸까. 난 믿겨지지 않아. 잠들 수가 없잖아. 머릿속에 네가 사라지지 않아. 난 지워지지 않아. 너에게 미친 않아. 그렇게 상처받고 찢어진 내 지진 않아. 사람이라 믿고 싶지 않았어. 다른 이야기는 절대 듣고 싶지 않았어. 단지 난 그때처럼 네가 날 반겨줄 그 나날 그 나날들을 기다리는 멍청한 한 사람. 지금 몇 시인지 알아. 잠들 수가 없잖아. 머릿속에 네가 사라지지 않아. 난 지워지지 않아. 너에게 미친 나나 그렇게 상처받고 찢어진 내 지진 않아. 그렇게 너와 내가 사랑했던 그날 왜 너와 내가 아픔을 줬을까.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빌면서 눈물 흘리며 널 붙잡아야 했던 걸까. 이렇게 해도 해도 돌아보지 않는 네가 머릿속에 정말 사라지지 않아. 난 지워지지 않아. 너 나의 심각한 날 그렇게 상처받고 찢어진 내 지진 않아. 감사합니다. 네, 그날처럼 부르고 왔습니다. 그날처럼은 지금 목소리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? 보라 씨와 함께 불렀던 곡입니다. 보라 씨랑은 허무한 나무가 가장 히트곡이죠. 그리고 Fly High도 같이 불렀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병 파트 2도 뒷부분 잠깐이긴 하지만 같이 불렀고 또 이렇게 그날처럼이라는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. 그냥 보라 씨 목소리에 찰떡인 노래예요. 네, 정말로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멜로디를 제가 좀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발라드 트랙 중에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7집까지 냈으니까 아무래도 약발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히트는 못했어요.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제 발라드 트랙 중에 가장 절실하고 구구절절하고 가슴 아픈 노래인 것 같아요. 이 랩을 지금 다시 해보니까 정말로 조금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데요. 우리가 보통 헤어짐에는 이유를 자꾸 찾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싫어진 거예요. 그냥 싫어져서
그냥 헤어지게 된 건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게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죠. 그때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이유보다 더 답답하고 더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아요.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구구절절 뭐 이유가 있고 어떤 이유에선가 썼던 그 수많은 사랑 이별 노래보다 더 슬픈 것 같아요. 그래서 자 그날처럼 행복했던 날로 돌아가고 싶지만 네 그럴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싶지만 그 이유도 없는 거죠. 그거만큼 답답하고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사랑 노래는 20대의 전유물, 10대의 전유물 같습니다. 왜냐면은 30대, 40대 지나면서 그런 가슴 아프고 절실한 사랑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내 가치관과 내 사상의 폭이 넓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. 뭐 어쨌든 나이가 먹어서 그런 사랑을 안 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10대와 20대의 그 사랑의 절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그게 세상의 전부니까요. 네. 혹시 나이 어린 분들이 이 노래를 들어보셨다면 세상의 꼭 그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도 알아주셨으면 하고 또 그게 전부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네,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열심히 사랑하시고요. 절실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사랑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 세 계속되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도 멋진 노래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MC 한대였습니다. 아마 넌 모르겠지만 내게 넌 빛이 나는 날 내가 널 좋아해도 괜찮을까 겁이 나 아마 모르겠지만 너를 바라만 보기가 이젠 힘들어져 어색해 우리가 면 좋겠어 눈앞에 네가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통화할게 매밤 그날들은 모두 다 기록할래 수락해 제발 이게 꿈인지 생각해